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락피도에서 나온 프로바이오틱스 얼티밋 이 제품인데, 일명 프로들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이한 병, 이 원통으로 끝낸다고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하루에 한 병으로 올 케어가 가능한 그런 비타민 제품인데, 이한통 안에 18종의 멀티비타민과 미네랄이 같이 들어가 있고, 잘 보시면 액상형과 그리고 알약 타입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 없이 이렇게 섭취가 가능해요. 그래서 하루 한 병으로 올 케어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병씩 드셔주시면 되고, 장 건강이라든지 배변 활동은 물론 영양 밸런스, 에너지 충전, 면역력 강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요즘에 몸이 좀 허한 것 같다, 혹은 나도 이제 비타민 같은 거잘 챙겨 먹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들이 제일 먹기 편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요즘에 좀 기력이 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품을 좀잘 챙겨 먹기가 힘들기도 하다 보니까 뭔가 한 병으로 딱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모티브 자체가 모두가 원하는 원통으로 다 끝내는 올킬 케어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글로벌에서 넘버원으로 유명한 크리스천 한센의 프리미엄 유산균이 6종이나 함유가 되어 있고, 최대 2000%의 고함량 B군 포함해서 18가지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유산균하고 비타민을 이한 통에 전체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유산균까지 이한 통으로 전부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올킬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한번 오픈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섭취를 제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침에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로 이렇게 오픈을 하면 들어가 있는데, 총 일주일치가 이렇게 한 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씩 드시게 되면은 일주일 내내 드실 수 있고, 주로 이 제품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은, 저처럼 여러 가지 기능식품을 먹고 싶은데 하나하나 찾아 먹기 힘드신 분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끝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기초 영양을 좀 챙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균형 잡힌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혹은 배변 활동을 조금 힘들게 하시는 분들, 장시간 앉아있어서 장의 운동이 좀잘안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정상적인 면역 기능 필요하신 분들, 사실 웬만한 분들한테 거의 다 괜찮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 하루에 두 알, 알갱이 타입으로 되어 있고, 요 밑에가 흡수가 빠른 액상제형 비타민과 미네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요 안에 핑크색과 하얀색 캡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가지의 영양소가 정제되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과, 요 하얀색은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애들이 4종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건강이 풍부하고 섭취가 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물 대신에 이 밑에 있는 액상형을 마신 뒤에 위에 있는 알갱이들을 드시면 돼요. 그래서 주된 성분들 자체가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K, E 등등 뭐 아연이나 몰리브덴이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품 자체들에 이렇게 18종 멀티비타민과 미네랄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액상형과 정제 그리고 캡슐에서 여기 있는 이두 개가 정제와 캡슐이고, 여기 있는 부분이 액상형 20ml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과 피부 건강에도 좋지만 세포도 보호해주고 항산화 효과에 뼈 건강 그리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탄단지 대사까지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성분들이 모두 여기 한 병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모두가 원하는 진짜 원킬 그런 원통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품 먹는 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일단 뚜껑을 이렇게 개봉을 해주시고 안에 있는 정제와 알갱이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파우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랑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게 쉽게 까져요. 그래서 제품은 이렇게 오픈을 해서 먹으면 되는데, 일단 냄새가 좀 비타민 향이 되게 많이 나고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나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어서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약간 비타500보다는 조금 더 비타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액상 자체가 진짜 전혀 이질감이 하나도 없고, 뭔가 딱 먹었었을 때, 약맛이다,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져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이 원통 유산균을 섭취하는 그런 챌린지가 되게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렇게 7일짜리를 매일매일매일 먹는 그런 챌린지 이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수 챌린저에게는 세 박스를 더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등록하면 이득 아니겠어요? 한번 홈페이지 제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